말고. 쇼생이다. 둘 중에 한 교섭 광현. 쇼생이다. 교섭 광현. 교섭 광현. 됐어. 심사인 MC. 그런 말 없이 그냥 갈자. 나 묵는다. 아 그런 말 없어. 네. 나 묵는데. 안녕진거가 내고. 심사인 MC. 심사인 MC. 아니야 진사람 이름. 진사람? 덕씨네 덕씨. 진사람 이름에 덕씨.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와 저희가 벌써 데뷔 3주년을 맞았어. 와우. 10월 10일이 이제 저희 3주년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머리를 염색한 개념으로 MC를 맡게 된 광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 그거 네. 벌칙 가발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거 염색. 아 염색했어요? 네 오늘 갑자기.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뭐 3주년 동안 소감 한마디씩 얘기해주세요. 영준이 형?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왔는데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무사히 네, 김민구요. 네, 저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일 것 같아요. 나중에 늙어서 이제 딱 보면 엉덩이에 몽고반점 같은 몽고반점? 네, 그런 지워지지 않는? 아직 있어요? 아니요. 그럼 원래 크면서 다 없어지는데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완전 네.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이제 다 돼가는데 굉장히 빨리 지나간 2년이었던 것 같고 정말 24년을 살면서 2년 이번 2년이 계속 욕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음란감이 있었나 봐. 24년 동안 2년이 2년이 가장 빨리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네, 제 스스로 또 제 꿈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2년 동안 이룬 것 같고 또 네, 제 꿈이 원래 다수니까 다수 이룬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빨리 지났습니다. 사건 같아요? 정말 큰 사건 사고가 많은 3년이었는데 네. 이렇게 다들 무사히 아직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만 3년 된 레드에프 하면서 다들 이렇게 사이도 정말 좋게 정말 가족처럼 계속 레드에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고요. 앞으로도 나중에 월드투어 하는 날까지 레드에프 달려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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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첫 번째 순서는 사과박스의 첫 번째 순서 바로 6문6답인데요. 여섯 글자로 여섯 글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6문 문제가 문, 그거 아니에요 문 문제가 여섯 개라 솔직히 몰랐죠? 몰랐는데 부모가 질문을 첫 번째 질문. 3주년 동안 달려오는 시간 동안 힘들었던 시간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규민군부터. 힘들었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막 스케줄이나 일하면서 가족 큰 행사나 뭐 친구들 생일에 뭐 생일 파티 못 가는 거? 사원아 이런 거에 좀 미안하고. 아 미안해. 저도 가슴이 뭔가 좀 그렇죠. 제가 아버지 폐각잔치 때 못 갔거든요. 아이고 이런 저는 외할머니 칠순잔치 때 못 갔거든요. 아이고 같이 마음이겠네요. 많이 안 모르잖아요. 왜 자꾸 저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지금 이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는데요.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저도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노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당황할 때 한국에서 당황할 때는 못 보니까 계속 딴짓해가지고 죄송해요. 아 저 잠깐 죄송한데요. 별이 형 물을 빼먹는데 왜 물속에 먼지가 있어요? 나 안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친구들 못 만났을 때 막 전화가 와요. 저는 여기 안에 있을 때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 같이 나와서 놀자 이럴 때는 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또 저도 놀고 싶은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 그때 그래서 나갔어요 그렇게? 그렇죠. 가끔씩은 풀어줘요. 스트레스. 조금 노는 게 한이 맺혔다. 아니 맺힌 건 아니고 그냥 놀고 싶을 생각은 많죠. 근데 솔직히
호주에서 사다 왔잖아. 또 그쵸?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 아메리칸 스타일, 헤드 마인드. 헤드 마인드. 많이 배려를 해줘야 돼요. That's right. 네. That's right. 여기서 분은 없었어요? 질문이 포기 집중해주세요. 포기하고 물 빼서 먹지 말고. Attention, please. 여섯 글자로 물어보면 여섯 글자로 대답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너는 바보구나. 대표님, 저는 지금까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박쥐가 해가지고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힘들어요. 뭐 힘들었던 순간이나 그런 것도 힘들었던 거는 네, 없었어요. 솔직히 있었잖아. 아, 연습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연습할 때? 뭐 육체적으로 힘들다? 네, 육체적으로 힘들다. 네, 그렇구나. 방송 활동하면서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나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 떠올랐어요? 네, 저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네. 어쩌다 마주친 활동할 때. 어쩌다 마주친 할 때. 네. 일단 별이 형이 처음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지금 같은 그 노련남이 없었나 봐요. 없죠,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본방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엔카운트다운 해서 하트를 만들기로 했는데 저는 하트를 반쪽을 했는데 반쪽 하트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별이 형이 그 다음에 별이 형이 노래를 해가지고 원샷을 딱 잡았는데 그냥 표정이 제가 제가 아, 그 표정이 그렇구나. 네, 네. 방송에서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별이 형이 그 카메라에 원샷이 잡혔는데 표정이 저의 눈치를 보면서 아 근데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규민이 마침 제가 잘못 안 하고 규민이가 잘못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 표정을 썼고요. 아 이건 지금도 뭐 전혀 이제 지금 요즘에는 전혀 이제 노련한 전혀 없죠. 틀리면 바로 지나고 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방송 중에서 틀린 적 있어요? 안본 같은 거? 꽤 많아요. 표정이 굳어버리고 아 나는 날고만 해가지고 못 봤죠. 아 그렇죠. 그런 적 많았어. 아 많았구나. 난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뮤비할 때도 막 틀려? 뮤비할 때도 틀려? 저요? 아, 저는 항상 틀려요. 매일 틀려요. 한글 모니터링 하면은 무언가 항상 다른 걸 하나씩 하고 있고 특히 가사 같은 것도 틀리고 있고 아 맞아 가사 틀리는 건 좀 아니야.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됐는데 많이 노련해졌고 어쩌다 마주치네 아직도 틀려요. 앞뒤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오래됐어 하는지. 네. 아, 저는 아찔했던 순간이 참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 인이어가 제대로 안 차졌을 때도 된 것 같고요. 안 켜졌을 때도 된 것 같고 떨어졌을 때도 된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가수에게는 음이탈 맞아요. 음이탈 목이 안 좋을 때는 음이탈 피하기 위해서 그 진짜 그 전부터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저는 너무 아찔해요. 여성분은 뭐 방송할 때 아찔했던 순간? 아찔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드럼을 치다가 보면은 심벌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심벌이 떨어져요? 네. 심벌이 이렇게 좀 잘못 껴져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고 막 꺼지고 막 이런 게 있고 또 치다가 스틱이 막 떨어지든가 날아가든가 그럼 이제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그냥 한 손으로 옆에다 하나씩 스틱 꽂아놓잖아요. 스틱에다가 그죠. 이렇게 예비용 스틱이가지고 이런 거 꺼내죠. 여기 능청하게 이렇게 하나 꺼내가지고 다시 치고 이렇게 뭐 그거 외에는 없고요? 네 없어요. 딱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영준이 형은 딴 거 없어요? 아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카메라 리허설 할 때랑 본방 때랑 카메라 달라서 카메라 리허설 때는 나를 안 잡고 있었는데 본방 때는 갑자기 나를 잡아가지고 바보 같은 표정 바보 표정이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럴 때가 좀 난감했어요. 맞아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게 베이스 치다가 저 베이스 치는 그 스트랩 있잖아요. 그게 헐렁하게 꽂아진 거 제가 모르고 무대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베이스가 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베이스 넥을 이렇게 잡고 힘 여기다 엄청 주고 막 이렇게 베이스 쳤어요. 지금 힘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과시하기 이렇게 내가 지금 힘을 받는 이런 방법은 프로야. 미리 막 계산을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하란 말이야. 그 순간이 진짜
아니 저는 되게 왜요? 추워서 그래서 추워서 아니 추워서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광희가 이제 제 옆에 항상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 아 맞아 계속 베이스로 때리는 거야 손가락을 아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 내가 왜 손가락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예 2주년 때는 전국 투어 팬미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그때는 영준이 형부터 거의 지방 투어 수준이었죠. 지방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닐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팬분들 기억나요? 다 기억에 남아요. 다 기억에 남아요. 네, 규민 군은 어땠어요? 저는 제가 아팠었거든요. 그때 네. 할 때. 아. 언제 팬미팅할 때 아, 그래서 아, 참석 못한 적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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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네, 대신 MC분다 네 맞아요 덕분에 네 그때 좀 많이 미안했어요 멤버들한테 어떻게 기분 좋게 보내야 되는데 되게 기분 좋아했어요 같아서 되게 기분 좋게 보냈어요 아니 제가 허전했어요 진짜 유미가 없으니까 저는 제가 돌아가면서 MC를 봤을 때가 팬미팅에서 아, 그때 제일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소통도 많이 됐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MC를 보고 싶은 욕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윤 씨 MC 보고 있는 게 되게 불쾌한데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불쾌한데 아니, 많은 걸 배우고 자기를 그렇죠. 넘어질 수 있어요. 어리니까요. 머리도 구름색. 유숙 씨 어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멀리 차 타고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네. 재밌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차 안에서 자고 휴게실에 들리는 게 아 재밌었어. 휴게소. 아 맞아 나 휴게소가 제일 좋아. 휴게소를 들리는 게 맞아. 거기가 작은 방은 아니잖아요. 휴게실과 소가 많이 들리나. 그치. 강희 씨는 그 사우나 가서 휴게실 잘 다니고 휴게소는 쉬는. 아, 그리고 또 생각났어요. 그때 사고 났었죠. 와 맞아. 맞아. 그때 저희가 아, 맞아. 저만 멀리 부딪혔어요. 그때 차 있었어요. 차 있었어. 네. 그날 저희 이렇게 다시 보고 있는데 옆에 택배가 택배차가 화물이 네, 차선 넘어가지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화물이. 전복이 돼가지고 그 뒤에 있는 화물들이 다 있어서 저희가 그 물건을 그때 괜히 점프했어요 그때. 바퀴 빠졌어요 그때. 바퀴 빠진 게 아니라 범퍼가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점프했어요 괜히 돌아가시고. 네,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얘가 점프해가지고 머리를 천장에 꽝 부딪히더니 그대로 자면서 깼어요. 저는 갑자기 한번 안 자고 있었어요. 분명히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매니저님 갑자기 와! 조심해! 아니 그것도 아니라 와! 와! 진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붕 소리가 나니까 안에 고속도로 정말 그동안 해왔던 앨범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컨셉이나 뮤직비디오가 있다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타임적이 마음에 들어요. 타임적? 그때 리즈 시즌 아 그때 제가 나이를 달았거든요. 아 뮤직비디오에서? 네. 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감독님이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계 날개를. 그래서 뭔가 그 느린 화면과 함께 쫙 이어져 나오는 그 베이스의 선율? 저도 타임업을 제일 좋아해요. 아 김민희 씨도 그때 되게 잘생겼어요. 네. 빨간 머리 되게 잘생겼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빨간 머리였지. 그때가 그 치킨 먹다 체한 날 아니에요? 아 맞아. 아 맞아. 같이 대기했어요. 근데 그 신이 되게 잘 나온 거 알아? 뭔가 눈빛이 살아 있었어. 그때 이거 얘 뭐 먹이지 마. 아 맞아. 야 먹이지 마 쟤. 먹이지 마. 광희 먹이. 이거를 먹이지 마. 응급실 갔다 왔잖아요. 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컨셉이 있고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요. 그게 세든했을 텐데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머리나 다 그 반짝임? 약간 블링블링한 머리였는데 통일성도 있고 굉장히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뮤직비디오가 살짝 좀 아쉽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겠죠. 근데 그 뮤비에서 광현이 귀엽게 나와서 재밌었는데 아 그때 그게 밤이라 얼굴이 엄청 부었었어. 전날 또 우리 다 밤샜잖아요 그때. 연기 폭발 날. 연기 폭발. 몰살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그때 얼굴이 엄청 그리고 막 눈물 연기도 했잖아. 그지? 아우 씨 맞아 눈물 연기도 했었어. 연기 폭발. 맞아. 유성이
아 저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런투 뮤직비디오 찍을 때 아 재밌었어요 진짜. 왜냐면은 거기가 그렇게 바다도 있고 펜션이야. 펜션이야. 나도 런투 할래요. 그때도 또 저희가 만난 사람들이 그죠. 근데 막 댄서 형들 누나들 그렇죠. 같이 막 물총 싸우면서 놀고 그때 재밌었어. 네, 그때가 진짜 재밌었어. 정말 재밌었어. 맞아. 같이 합숙 생활하면서 이 멤버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저 있어요. 아, 저 있어요. 효석이랑 같이 잘 때 제가 효석이한테 장난칠 때 저를 거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넌 나한테 아니 근데 잘하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잡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거부감 들게 해요. 그죠? 뭐하는 거? 아, 이상한데 계속 만지고 아예 이상한 채도 안 보자. 아 진짜 계속 막 이래 찾는 거 아니 그냥 안고 자면 괜찮은데 그냥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막 만지니까 막 안 돼. 그럼 또 참을 수 없어. 이상한 거 같아. 제가 옆 침대 쓰는데 맨날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갑자기 넘어와요 이러고 이렇게 껴안아요. 당연지 그지 막 이러고 튕겨요 막. 부캐 죽겠어 진짜. 형 엊그저께도 보지 않았어요? 아 저 봤어요. 맞죠? 저 일어나서 때릴 뻔했는데 제가 아니 난 때리면 안 되고 그냥 참고 잤어요. 참고 효석이 저 계속 때려요. 맞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효석이가 대신 때리고 있으니까 저는 못 때려요. 네. 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럼 양쪽이네. 얘는 좀 그 거부감을 거부를 안 했으면 좋고. 그죠. 저는 아니, 아예 안 했으면 좋고. 이거 양대 산맥이고. 강현이가 아침 9시에 알람 맞춰놔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 너무 일찍 일어나. 아침 9시에 알람은 나에겐 너무 가혹해요. 그래, 우리 혼자서 일찍 일어나. 작업하고 그러면 아침에 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니, 이어폰을 끼고 알람을. 아니 그러면 못 일어나. 내가 그래가지고 이어폰을 몇 번 꽂고 잤는데. 네. 아 그리고 못 일어나. 또 어느 날은 또 진동으로 해놨는데 진동이 더 죽어.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지? 꿈인데 가위 눌린 것처럼. 그러시면서 꿈속에서부터 진동이 느껴져서 아 이게 꿈이었구나 하면서 깼을 때 아침 9시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베이스 옆에서 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다들 잘 잤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일본에서 데뷔 앨범을 냈었는데 시작 전 생각과 끝나고 난 후에 보는데 소감은 어떠셨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한 달이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정말 한 달이 까마득했는데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시간 막 흘러가고 또 그렇죠. 네, 활동도 재밌고 무엇보다 일단 라이브 공연이 됐잖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네. 다 그 가기 전에 긴장도 많이 하고 솔직히 데뷔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고생도 할 거를 각오하고 있었고 근데 한 달 동안 가서 이제 많은 공연도 하고 또 더 끈끈한 우정을 만든 것 같고 그 다행히도 또 성공적으로 공연까지 다 데뷔도 잘 마치고 귀국을 해가지고 좀 다행히 뿌듯한 것 같아요. 성적도 굉장히 좋아. 맞죠. 도마뱀 만났어요. 일본에서 집 앞에 있는데 밤이었는데 이렇게 후레쉬를 키고 노는데 갑자기 어떤 흰색이 보여서 가까이 갔는데 도마뱀이 이러고 있었어요. 보름형의 도마뱀. 아니 도마뱀. 저는 네, 이렇게 용문용담의 시간을 맞췄어요. 이제 6개밖에 안 했어요? 여성분자 한 시간 걸렸어요. 한 65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 이게 뭔가 다르게 잘 다르잖아요. 말로 네, 지금부터 하실 게임은 문자 빨리 보내줘! 라는 게임인데요. 네. 문자 빨리 보내줘!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부터 문자를 한번 보내볼게요. 아, 네. 자,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말하지 말고 이따. 네. 일단 여기서 전송을 다 같이 인증해야 돼요. 여기서 동안. 보내주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다. 전송. 하나, 둘, 셋, 전송! 야, 역시 빨라요. 갔어요. 바로 갔어요. 그럼 제가 아까 뽑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갑자기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네. 그
사연을 미리 받아봤었죠. 네. 제가 선수들한테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답장 왔어요. 벌써 왔어요? 와 진짜요? 무슨 일이야 하고 왔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왜 이렇게 뭐야? 와 무슨 난 일이야? 난 아직 일자도 안 없어졌어. 일자도 안 무슨 일이야? 얼마인데? 아 여기서 금액? 금액만 이제 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는 사연을 읽어보도록. 나 왜 이렇게 긴장되지? 읽으세요 빨리 사연. 저부터 읽을게요. 이거 이름 공개해야 되죠.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성함은 향이라는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이제 수능이랑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 향이라고 합니다. 아빠와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대학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전 대학 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정인데. 어느 날 아빠가 약주하시고 제 방에 들어오시더만 저보고 많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아빠가 저한테는 화도 많이 내고 언니와 동생한테 잘해주는 만큼 전 잘 못해줘서 이것저것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전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힘들고 지칠 사람이 부모님이란 걸. 이야. 그렇죠. 매일 보는 부모님이지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와우. 향이 부모님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 일찍. 정말로 저는 그날 때 참 이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나 잘 되라고 나 저거 있었지. 근데 형도 효자라고 보더라고요. 아 저요? 아버지한테 원래 진영 선물 해주고. 아 저는 부모님한테는 항상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다하고 살아야죠. 기분도 굉장히 좋고. 혹시 문자 오셨나요? 지금 왔어요. 왔어요? 얼마 내리셨나요? 아 지금 그 금액을 말하잖아요. 아 금액? 아 그 사이에 문자를 보내는. 네네네네. 형이 나 지금 돈이 필요해. 보내줄 수 있어? 네. 무슨 일이야? 뭔 일이냐? 얼마인데? 네. 얼마 정도 빌릴 수 있을까? 이놈 뭔 사고를 쳤길래. 계좌 불러. 지금 바로 쏴줄게. 우와. 아니다. 조금 더 해줄 수 있어? 하니까 또 왔어. 뭘? 아 금액을요? 아 네네. 얼마 보낼 테니까 남은 아버지 갖다 드려라. 얼마 보낼 테니까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 금액이 남으면 아버지를 갖다 드려라. 우와. 감동적이야 진짜. 얘는 왜 일자만 없어지는 거야? 정말 감동적이고요. 형은 달라 확실히. 진짜. 아 이게. 그거 아직 저는 읽지는 않아요. 지금 뭐 읽지는 않죠. 이 사연의 주인공은 고3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다들 수능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2014 수능이죠. 2014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졸업생 반 여러분들에게 파이팅! 예, 파이팅을 보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열심히 문제 풀어주세요. 2014 수능이죠. 수능은 어려우니까요. 마음가짐이 힘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아버지는 파이팅! 나라에 약주신 것만으로 행복하실 거예요. 유나이트 이런 생각 같았지. 다음 사연을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해요. 제가 뭘 받았는지요? 계속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아, 그 막 지금만 분명한테 보이거든요. 네, 지금만 계속 보내지. 정답, 정답. 오케이. 가필준. 영준 씨의 팬인가봐요. 가필준이 24일, 9월 24일 2013년 밤 10시 12분에 보내주셨어요. 오! 왔어요, 왔어요. 왔어? 같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읽어주세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유. 제 꿈은 가수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편입니다. 오디션도 많이 보러 다니고 있고 가요제는 웬만하면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고민이 많이 돼요.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히히. 오빠들이 가수의 꿈을 가지셨을 땐 어떤 계기로 가지셨고 어떤 노력을 했을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만큼 그 노력을 보여드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가수에 대한 가수의 꿈에 대한 열정을 보여드리면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규민 씨도 되게 심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조금 어린 나이에 안 좋게 해서 들었죠. 방황을 하면서 네. 아버지와 대립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루어내니까 인정을 해주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든든한 지원분이죠. 이제 응원단.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말 그만큼 열정을 가지셨으면 진짜 열심히 하셔서 가수의 꿈을 결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처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각오는 하고 계시고 잘할 수 있겠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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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가수님은 지금 또 누구 문자 오신 분 있으신가요? 계속 오는데? 네! 카톡이 왔어요! 근데 아직 제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한 명한테 보냈는데 나머지는 그냥 사적으로 왔어요. 제가 생각해. 아, 네네네. 김희씨군요. 주벤? 주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주벤. 안녕하세요. 레드애플을 혼자 좋아하고 레드애플을 혼자 좋아하고 있었던 저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레드애플을 전혀 몰랐던 제 친구. 왔어요. 야,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가달라는 부탁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같이 가서 공연을 즐겼어요. 네. 친구가 이렇게 레드애플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가 가자니까 같이 바로 따라와 줬고요. 네, 생각해보면 언제나 저를 믿고 함께 해주는 고마운 친구예요. 그 공연 덕분에 같이 팬이 되어 레드애플을 응원하고 있어요. 네. 저희를 어떻게 보면 잘 도와줬네요. 이렇게 친구들에게 한 말씀을 딱 했어요.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진, 요즘은 힘든 일이 많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훨씬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야. 항상 응원하는 우리 알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과들 이야기 다 들어주는 댕이랑 돌 고마워 하고 하트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 공연 보러 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저는 있어요. 이준희 씨 마음 터놓고 얘기하지 아닌가? 오늘 밤에 이거 되게 우정이 됐고요. 네. 네. 친구들한테 저희 홍보도 해주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같이 팬이 전도 그렇죠. 전도사 네네. 형보다 일단 형은 아까 대타했으니까 사연 있는 분 중에 영준형이 먼저 카톡을 아 네 그렇죠. 자 그럼 영준형 먼저 카톡 그 아직 정해지 않죠? 네 아직 정해지 아 그러면 사연부터 읽어주세요. 네, 난 너뿐이야 영준님. 아, 자기 걸 골랐군요. 아니야, 난 모르고 골랐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관악부를 하는데 순천에 대회 나갔을 때 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대상 받을 거라고 저희를 믿고 개천예술제를 내보내셨는데 그런데 또 은상을 받았대요. 와. 아, 근데 은상도 잘했는데 그래서 오늘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정말 6학년이라서 이번이 마지막 대회인데 정말 속상해요. 오빠도 3주년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안전 생각해요. 화이팅.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속상해하지 말고 열심히 더 노력하면 금상! 대상도 그렇죠. 네,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근데 네. 좋은 자세예요 이렇게. 그렇지. 엄청나게 열심히 키다는 말.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정말 잘하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기 때부터 저 두 살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형 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바로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엥? 갑자기 왜? 너 뭔 일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빌려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형도 많지는 않지. 회사 돈이라면 목이 있어야 빼니까 형도 주로 카드니까 그냥 가능한 액수까지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형도 봐야지 네가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이렇게 왔어요. 나도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 엥 이렇게 오고 네. 그 다음으로 일자가 안 없어지고 있어. 이제 그 사람과 인연 끊어지고 사연이라고 해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애플 팬 박서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레드애플 노래를 접했을 때 독특한 멜로디가 인상 깊고 저에게 지금의 레드애플을 만나게 해준 것 같네요. 어느덧 벌써 3년, 항상 늘 밝은 모습과 멋진 음악을 선사해주는 레드애플. 서로 생김새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
그저 음악이 좋아 만나 한 그룹이 된지 3년 전은 저는 이런 레벨표를 좋아한 지 2년이란 시간 속에 항상 늘 미안하기도 하지만 항상 고맙고 대견스러운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팬분들이 저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막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아, 뭐 미안하다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오히려 저희가 못 챙겨드려서 더 미안한 것도 있고 앞으로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면은 그냥 씩 웃어주세요. 아우 좀 무섭겠다. 그냥 레드애플의 팬으로서 이렇게 남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yeah. 네 정말 감사합니다. 팬으로서만 남아주세요. 파이팅. 야, 이제 이렇게 정리 좀 해볼까요 이제? 이제 다 문제는? 이렇게 싹다 사연을 읽어봤는데 네, 네. 이걸 만년 천년만년 기다릴 순 없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딱 정리를 하죠. 문자가 오셨나요? 아니요. 아니, 저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형도 봐야지 리가 얼마나 필요한 건데 아 가능한 이수까지는 얼마인가요? 형도 봐야지 리가 얼마나 필요한 건데 제가 75만원 정도 왜냐면 50만원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75만원 정도 일자가 안 왔어요. 10%는 얼마 정도를 받으셨죠? 저는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거짓말. 정말. 아, 진짜요? 근데 이 형이 조금 장난을 많이 보내는 형이어서 그런가? 그래. 일단은 통과해요. 왜냐면 얘는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제가 1등이에요. 일단. 네. 그러네요. 압도적으로 네. 1등이네요. 네. 그러면 꼴찌. 꼴찌. 이거 부정패 아니에요? 이거? 왜 부정패예요? 왜죠? 어떻게 부정패죠? 장난이잖아 이거. 저 사람들의 그 우정을 금가게 하지 마세요. 그쵸? 일단 그쵸? 여기서는 빌려주고 싶은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이고 그리고 그 X를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단 영진 씨 보셨나요?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꼭 다들 수습을 따로 꼭 해주세요. 연락망을 잘 못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규민 씨는 얼마였죠? 저는 50만 원인데 50만 원. 동갑 친구한테 진짜 50만 원이라는 돈 작은 돈이 아닌가? 근데 나는 100만 원 들었어요. 아 100만 원. 결국은 제가 지금 1등이네요. 75만 원. 이거 압도적으로 1위네요. 1,000만 원까지 예상. 압도적으로 꼴찌했어요. 전 너무 왜 친구 없는 거야? 이 친구는 안 되는 거. 단톡방에서 대화하는 놈인데. 야! 조현입니다. 약속은 모든 소원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장난 아니구나. 네. 그럼 우리는 오늘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와, 치킨? 비자? 야식 광덕식? 광야식? 아 지금 눈빛이 울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광현이가 오늘 밤에 치킨 피자 야식을 쏩니다. 빌린 돈으로 써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와.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코너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와우, 오래 걸렸어요. 네, 이제 저희가 3주년 동안 내 앨범 중에 뭐 보고 싶은 뮤직비디오가 있다면은 무슨 뮤직비디오 보고 싶으세요? 최근에 네. 맨 처음 거부터 쭉 다 봤거든요. 네. 아, 저희가 다 같이 드립니다. 네. 다 같이 봐가지고. 그런데 어쩌다 마주치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좀 뭔가 정말 완성도가 높았죠. 네. 정말 네. 완성도 높았고 뭔가 당겨주셔서. 노래도 좋고 나 연기 아 거기 연기 파트 빼고 네. 네 저도 그 드라마 버전 말고 아 근데 그 드라마 버전하고 뮤직비디오가 따로 있어요 그거. 네 맞습니다. 있어요. 나는 그냥 뮤직비디오가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일 좋은 좋아했던 뮤직비디오 기분 좋게 딱 좋은 아 왜냐면 신기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나도 타임 보고 싶다. 트론 의상도 저희가 거의 처음 시도했던 거잖아요. LED 의상. LED 의상. 네. 그죠. 되게 신기했습니다. 뭐 나는 타임즈업 보고 싶어. 타임즈업. 아무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분 좋게 타임즈업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 웃긴 하지 마요. 세팅이 안 돼. 혹시 그 따따따따따따따따. 야 지금 이거. 나 이거 보자마자 다리부터 전율이 올라왔어. 저는 첫 장면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버튼을 볼까 그러면? 내가 안 된다고 했죠. SNS 안 돼.
맨 뒤로 스킵하면 안 돼요? 광현이 볼부터 보고 싶은데. 오케이, 그럼 이제 틀어볼게요. 오케이, 틀어보겠습니다. 플레이, 짠. 이거 그거 아, 잘생겼다. 유튜브에 뮤비 리액션 있잖아. 잘생겼네. 진짜 yeah. 어렸었네, 어렸었어. 잘생겼었지, 그거. 진짜 자다 일어난 거야. 진짜 자다 일어난 표정이야. 아우, 건우야. 아, 저희. 어, 됐어. 야, 야, 빵다! 뭐 먹었어요? 이거 제일 비싼데? 저 왠지 막. 어, 바뀌었어. 아, 이 명장면. 명장면 봐야 돼. 어. 아, 왜? 아! 여드름. 아, 멋있어. 건우가 나로 바뀌니나 이게. 어, 뭐야? 깜짝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정수트. 아. 오, 잠바.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요? 아, 화면 잘 안 돼. 근데 이때 왜 춤 안 췄어요? 아, 이때요. 아, 춤 아, 춤 뭐야? 저 진짜. 하지 말라고 했어. 아, 하지 말라고. 춤 추지 말라고 했어. 아니 어디 아프지 않았죠? 코가 굉장히 오 오 뭐야? 내 표정이 기분도 지는 게 살아 있어? 이제 해석을 바뀌나요? 아마는. 재밌다, 오랜만에. 귀여운 한 마리의 소 같아. 인형 끼고 있으니까. 이날 제주도 아닌가요? 맞아, 맞아. 뮤직 아일랜드 찍고 거기죠. 어우, 누구야, 나 운전. 아, 운전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되게 비싼 차잖아요, 이거. 아, 속도 올렸어, 속도. 아, 스트리밍. 아, 누가 위험하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 머리 만지고 막 넥타이 끌고. 어, 갑자기 옆에 누군가 생겨났어요. 어, 누구죠? 내 옆에 없었는데? 이제 광현이가. 아, 여자! 아! 광덕! 렛츠고 광덕! 렛츠고! 안 돼! 할 수 있어! 렛츠고! 난 울 수 있다, 난 울 수 있다! 렛츠고 광덕! 나무석 씨, 그 표정 한 번만 넘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갑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통통했어요? 이제 새벽 되어서 막 먹고 자고. 이때가 새벽이었어요. 되게 얼굴이 엄청 부어있었단 말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만큼 부었어, 이런 거 같아. 어, 이제 더 예뻤네. 다른 날 됐으니까. 부은 게 훨씬 나은데? 귀여워? 이 노래 좀 진짜 몽환적인 것 같아요, 노래가. 아, 아, 스틱 잡아주네요. 아. 어, 나다. 잠에서 깼어. 진짜 잤어, 진짜 잤어. 숙취해서 해야 되는데. Where's my 여명? 갑자기 깼다. Hey, where's my condition? 어이, 넌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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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 내 손! 네 손 아니야. 아, 내 손 아니야. 아, 미안해. 아, 아, 나 손을 묻었어. 내가 더 미안해. 아, 아, 맨 마지막은 정말 재밌네요. 이거 나중에 올려주세요. 그 랜드필 보디스 리액션으로. 네, 3주년 뮤직비디오 잘 봤습니다.
네. 엑셀페이스 뮤직비디오 어땠어요? 아,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진짜 재밌네요. 네, 그쵸. 제가 아 이때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있었던 것 같아. 그쵸. 뭐 새벽 시간대에 찍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세고. 이때가 여기가 파주였어요. 저희 집 그쵸, 거의 500m 반경이었는데 친 누나랑 맞아 그때 저희 가족들 어 누나 왔었지 누나 왔었지 Where's my 누나 at? 누나 왔었지 그만 그만 무릎이 무릎이 코끼리같이 생겼어요. 아니 이거 왜 다쳤어 여기? 아, 여기 저... 코끼리 머리 같고 여기 코 같아. 그치? 여기다가 귀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 예뻐요. 털난 것도 털난 것도 코끼리 같아. 나는 난 별이 형 다리 볼 때마다 소름 끼쳐 막. 왜? 코끼리 같아. 가슴 막 아파. 네, 어쨌든 저희가 3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보이는 라디오 사과박스는 여기까지인데요. 아, 네. 다들 어떠셨어요? 3년 같이 했어요. 3년 같이 했어요. 굉장히 오래, 아니, 오래 한 라디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그 이렇게 3주년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 게 3년치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아, 3년이 지났어요. 아까 여기 정신과 시간의 방이에요. 저는 진짜 이번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순간만큼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포기. 이건 나도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역시 전문 MC 한별 씨가 진짜 근데 한별 형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잘하는 거를 오늘에야 진짜 느낀 것 같아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네, 영준 형이 마무리가 이제 팬분들한테 이럴 때만 정리를 잘해요. 아, 목 들어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준 형이 리더로서 3주년 팬분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네. 저희 레드풀 3년 동안 무사히 활동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다음에는 또 4주년으로 또 어떤 재밌는 이벤트로 찾아가게 될지 궁금한데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3주년 레드풀 화이팅을 마치면서 외치면서 끝냅시다. Let's go. Yeah. Let's go. 하나, 둘, 셋. 레드풀 화이팅!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한별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3주년을 맞이했어요. 벌써 3주년 됐는데요. 저는 2011년 11월 11일 날 데뷔를 했으니까 저는 2년 정도?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영상 편지를 제 스스로 본인에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별아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잠시만요. 그동안 많이 참고 또 열심히 해왔던 것 너무 고맙고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여태까지 멤버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온 거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정말 최고의 밴드가 될 수 있도록 너도 애들한테 많이 베풀고 더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 어색하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레드애플 효석입니다. 와, 벌써 저희 레드애플이 3주년이 되었습니다. 와. 효석아, 앞으로 열심히 더 연습해가지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100주년을 맞이하길
함께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레드풀 파이팅! 바이바이. 벌써 레드애플 한지 이렇게 3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와우! 레드애플 3년 축하하고,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레드애플 하면서 실력 많이 늘었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나태해지지 말고 레드애플 더 한번 파이팅하자. 그리고 이제 3년이 학교 하나 졸업하는 그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졸업했다 생각하고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파이팅해서 정말 레드애플 한번 일 내보자꾸나. 파이팅! 3년 축하해! 안녕하세요, 김민씨. 3주년 축하드려요. 이제 21살이시죠? 저랑 동갑이네요. 네, 김민 씨는 참 행운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멤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고 좋은 회사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 씨의 그동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는 뭔가 더 이렇게 프로페셔널해지고 더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바라고 있을게요. 앞으로도 많은 모습 보여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규민 씨. 안녕. 레드애플 3주년 기념으로 이제 셀프 카메라로 영상 편지를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레드애플 해오면서 쭉 자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말은 못했지만 그동안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대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회사 식구들이나 팬 여러분들이나 가족 그리고 멤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3년이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레드애플이 더 오래 갔으면 좋겠어. 고생해. 안녕. 고마워요.